이제 현대의학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는 이제 면역을 억제하는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그렇고요. 메토트렉세이트나 사이프로스포린, 뭐 항말라리아제 이런 약물들이 다 면역 억제제입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세포가 이제 내 몸을 공격을 하니까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면역을 억제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증상만 완화될 뿐이죠. 그렇지만 또 재발이 예, 잦게 되고요. 그래서 이것은 대증요법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계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예, 면역계의 교란과 또 면역 균형이 깨진 원인이거든요. 그이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예, 자가면역 질환은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은 예, 뭐 정상 완화 방법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 거죠.